HB는 목표가 돌파했어요. HB 솔루션. HB 솔루션은 목표가 돌파 완료. 마다 HB 잘 간다. HB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 다 냈죠? 아, 간만에 그래도 종목들이 갈 자리에서 가주네. 태성도 그렇고 HB도 그렇고. 아, 참 힘들다. 힘들어. 그죠? 미쳤네 이것도. 왜 이렇게 오늘 잘 가냐? 25%인데. 그래, 태성이. 아, 그래, 이게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태성. 와, 그래,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니까, 태성. 아니,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야, 태성이. 야, 시장에 상한가 종목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태성이네. 뭔 쇠뽕이냐 이건, 애들아. 야, 형이 2400분의 1 확률을 맞춘 거야, 애들아. 쇠뽕이든 뭐든, 운빨이든 뭐든. VIP입니다, 에이펙트. 지금 동시호가 때 거의 한 20% 정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장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갔죠. 우리 언제 들어갔냐? 이날 들어갔죠. 저번 주 금요일날 들어간 에이펙트. 오늘 장 시작하게 되면 던져서 수익들 챙기세요. 이거 반도체 종목이어서 금요일날 제가 반도체 종목들 보다가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여서 금요일날 들어간 종목인데, 오늘 던져서 수익들 챙깁니다, 에이펙트. 아, 매일같이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방송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 끼치려고 방송을 아침마다 하겠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방송인데. 그래서 나도 종목이 잘 가고 내가 해놓은 게 잘 가면 기분이 좋아요. 자, VIP 회원님들, 에이펙트 매도 준비하세요. 장 시작하면 매도해서 수익들 다 챙깁니다. 에이펙트. VIP 회원님들, 에이펙트. 지금 동시호가 때 거의 한 20% 정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장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갔죠. 우리 언제 들어갔냐? 이날 들어갔죠. 저번 주 금요일날 들어간 에이펙트. 오늘 장 시작하게 되면 던져서 수익들 챙기세요. 이거 반도체 종목이어서 금요일날 제가 반도체 종목들 보다가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여서 금요일날 들어간 종목인데, 오늘 던져서 수익들 챙깁니다, 에이펙트.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장 초반 스타트 좋으니까 수익들 챙기도록 하세요, 에이펙트. 자, 장 시작합니다. 가봅시다. 자, 장 시작. 자, VIP 여러분들, 에이펙트 매도해서 수익들 챙기세요. 자, 가봅시다. 아, 태성 진짜 저 자리에서 왜 안 가냐. 슈팅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인데 계속 자리만 잡아주고. 뭐하는 녀석이냐 쟤는, 태성은 참. 에휴. 아, 우리 물량 소화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하나 들어가 볼까? HB 솔루션 6450. 6450 보자. 목표가 6645, 손절가 6120. HB 솔루션. HB 솔루션 보자. HB는 목표가 돌파했네 진짜. HB는 목표가 돌파했어요. HB 솔루션. HB 솔루션은 목표가 돌파 완료. 마다 HB 잘 간다. HB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 다 냈죠? 아, 간만에 그래도 종목들이 갈 자리에서 가주네. 태성도 그렇고 HB도 그렇고. 아, 참 힘들다. 힘들어. 그죠? 미쳤네 이것도. 왜 이렇게 오늘 잘 가냐? 25%인데. 오늘 만약에 살 거 없었으면 다시 태성 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 HB가 아침에 눈에 걸려가지고 HB를 샀어요. 근데 다행히 HB 솔루션도 가고 태성도 가고 둘 다 잘 가줬네. 그래, 태성이. 아, 그래, 이게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태성. 와, 그래,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니까, 태성. 아니,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야, 태성이. 이게 어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오늘 아침부터 갤갤거리다가. 아, 이게 어제 나왔어야 될 흐름인데. 야, 결국은 태성 가네. 아, 이게 참. 아유. 자, 태성도 오늘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HB 솔루션도 다 수익 냈죠. 태성, HB 솔루션 오늘 둘 다 급등 나왔습니다. 자, VIP는 에이펙트로 오늘 수익 다 냈고요. 태성은 VI 들어갔다 얘들아. 하, 태성이 진짜. 야, 며칠 사람 속속이더니. 내가 태성도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막혀가지고, 여기 구간에서 막혀갖고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이게 전고점 라인을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전고점 라인을 뚫어줄 수 있는 라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마어마한 거래량으로 처음에 찍어줬던 거래량, 여기가 지금 첫 시발점이죠. 여기가 지금 거래량 이만큼 터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뚫어내려면 여기 터졌던 거래량에 3배에서 4배는 터져줘야 돼요. 이 거래량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짧은 기간 내에 뚫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야금야금 계속 터치를 하는 거야. 야금야금 전고점 부근에서 빠지진 않고 가격을 계속해서 야금야금 터치를 해주는 거지. 물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막혔죠. 여기서 물량 좀 걷어내고, 여기서 또 걷어내고 이걸 5일 동안 걷어냈어 여기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걷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물 부역 자체가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뚫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가는 자리가 나온다고.
자, 오늘 거래량이 얼마 안 돌았는데 올라갔죠. 왜냐면 위쪽에 팔놈들이 없어서 그래. 이미 팔놈들은 여기에서 다 끝났단 말이야. 여기에서.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몇 번이야, 이때가. 걸려있는 구간이. 내가 네모친 구간만. 여기에서 이미 다 걸러내는 걸 걷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걷어냈을 때이 차트를 보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움직이는 동안 지수가 어땠어요? 국내 지수 좋았어요? 아니잖아, 개판 쳤잖아. 그런데 자리를 안 깼단 말이야. 애가 빠질 거였으면 여기를 깨고 밑으로 빠졌어야 돼. 근데 안 깨잖아. 위로 방향을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힘이 그만큼 좋다는 소리거든. 지수하고 상관없이 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만 실려도 이미 팔놈들은 여기서 다 팔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지. 아, 난 다른 것보다도 태성이 올라. 이게 주식을 할때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주식이 올라갔을 때야. 내 생각대로 이 자리에서는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왜안 가지? 근데 가.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는 뭐냐면, 제일 짜증 나는 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주식이 안 가면, 아, 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릴 자리인데 도대체 왜안 올리는 거야?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게 제일 짜증 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짜증 나는. 근데 태성은 역시나 생각대로 올라와 줘서. 그리고 VIP도 어찌됐건 에이펙트로 또 수익 냈으니까, 에이펙트로 오늘 아침에 갭상승으로 시원하게 나와줘서 에이펙트가. 에이펙트는 저번 주 금요일날 우리 VIP 들어간 건데, 반도체 보고 들어간 건데,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여서 내가 들어간 건데. 자, VIP 회원님들 종목 하나만 들어갑시다. VIP 회원님들 종목 하나만 들어갑시다. VIP 단타 종목 하나만 들어갈게요. 자, 종목 나갔어요. 종목 나갔습니다. 매수가 넉넉하게 드릴게요. 일단 짧게 한 5%만 보고 만약에 좋아지면 더 들고 가는 걸로 하고, 단타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말고요. 적당히 매수하세요. 반도체 아닌데. 반도체 아니에요. VIP 가입은 회사로 전화 주세요. VIP 가입은 회사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년에 120이요. 저희 VIP형 가입비는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씩입니다. 야, 시장에 상한가 종목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태성이네. 뭔 쇠복이냐, 이건 애들아. 야, 시장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한가 종목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태성이야. 야, 형이 2,400분의 1 확률을 맞춘 거야, 얘들아. 쇠뽕이든 뭐든, 운빨이든 뭐든. 참. 아, 매일같이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방송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끼 치려고 방송을 아침마다 하겠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방송인데. 그래서 나도 종목이 잘 가고 내가 해놓은 게잘 가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뭐 종목들도 다 끝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갈게요. 내일 만나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게 입고 다니시고요. 갈게요. 안녕. 들어들 가세요.